네, 이번 영상은 M4 계열, M4 계열 그 뒤쪽 스톡에다 배터리 장착하는 법,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요 뒤에 그 스톡을 보시면요, 요 어드저스트 레버가 있습니다. 요거를 누르시면 보통 이제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데, 만약에 이 스톡을 이제 탈거를 하시려면은 요 레버를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리십시오. 내리시면 이 안에는 그 후크가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퓨즈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고요. 이쪽 이 스톡 뒤를 보시면 요 이런 식으로 된 제품들은 요 뒤에는 요 날개를 양쪽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고 뒤로 빠시면 빠집니다. 이렇게 패드가 빼셔가지고 이쪽에다가 2열로 된 보통 2열로 된 그런 배터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집어 넣으시고요. 이 가운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커넥터가 나오면 이거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보통 이렇게 2열로 배터리 넣을 수 있는 배터리를 이제 크랜스톡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고요. 이런 스톡 아니고 보통 이제 그냥 가운데다 삽입할 수 있는 스톡도 있고요.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M4 계열 크랜 스톡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